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패션 중고거래 득템하는 꿀팁 살펴볼 건데요. 중고거래를 왜 할 줄 알아야 하는지, 쓸만한 중고장터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중고 판매,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고거래를 할 줄 알면 무조건 이득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품절된 제품을 득템할 수 있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발매하자마자 품절되는 제품이라든지 발매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관심이 생긴 제품을 구할 때 유용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입금 재고 풀리는 걸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발매하고 나서 1주에서 2주 사이에 반품 기한을 놓쳤다거나 카드값 문제로 중고장터에 새 제품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스트팩 언더커버 콜라보 백팩, 이거 발매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뒤늦게 꽂혀서 구매하려고 하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국내든 해외든 다 품절돼서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중고장터 키워드 설정 후에 한 3, 4달 정도 존버해서 언더커버 제품만 전문적으로 콜렉팅 하시는 분이 올린 새 제품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매 후 품절이 되거나 시즌이 지난 제품도 득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새 제품을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겨울 시즌 최고의 코트라고 할 수 있는 솔리드 홈 베이지 코트를 예시로 들면 정가가 129만원인데 중고장터에 뒤트임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 93만원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통 일반인은 받기 힘든 임직원 할인이라든가 그런 할인 혜택을 다 끌어모은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뭐 1년 전, 2년 전 발매된 제품까지도 한 번도 안 입고 판매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좋은 제품을 정가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득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중고장터가 쓰기 좋은지 제가 애용하는 중고장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음 카페 디젤매니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패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디젤매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고 최신 글 보기, 템만 눌러봐도 알 수 있듯이 거의 순수한 형태의 중고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브랜드부터 해외 브랜드까지 다양한 제품과 함께 솔타시, 명품 브랜드 등 고가의 제품도 많아서 눈팅하는 재미까지 있어요. 보시다시피 카테고리도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업로드 빈도, 판매글 제목과 내용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좋고요. 판매글 스크랩 기능이 있어서 글을 매번 다시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카페 앱을 통해서 키워드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카페 나이키 매니아인데요. 나이키, 스투시, 슈프림, 팔라스 등 스트릿 패션 브랜드 제품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최신 유행하는 스니커즈 리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로 각종 스트릿 의류와 스니커즈 발매 정보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등업도 필요하고 카테고리도 나름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으면서 다음 카페 디젤매니아와 마찬가지로 판매글 양식도 꽤나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앱을 통해서 키워드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인데요. 가입자 수만 1800만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중고장터죠. 가입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타 중고장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도 해서 그만큼 많고 다양한 매물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긴 한데 뭐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 판매글 양식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약간 조잡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용자 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만큼 꿀매할 확률이 높은 중고장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 판매를 할 때 다음 디젤매니아나 네이버 나이키매니아에 판매글을 올리고 중고나라에도 그 글을 그대로 올려서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풀이 큰 만큼 사기도 빈번해서 삽니다 게시물은 웬만하면 올리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글을 한번 올리면 매번 다시 쓸 필요 없이 세 번까지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나이키매니아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 앱을 통해 키워드 설정을 해둘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고 판매와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돈보다 중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빠른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판매글과 사진은 나중에 다시 추가할 일이 없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쓰고 찍는 게 중요합니다. 판매글의 경우 제품을 언제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상태는 정확히 어떤지 이런 내용을 꼭 적는 게 중요하고요. 가품 걱정이 없게끔 구매 내역까지 첨부를 하면 좀 더 빠른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진의 경우에도 귀찮다고 막 한두 장 대충 찍어서 올리지 마시고 나중에 뭐 여기 찍어 보여주세요, 저기 찍어 보여주세요 이런 연락 받지 않게끔 처음부터 상세하고 꼼꼼하게 찍어서 올리는 게 좋고요. 직거래는 어디어디에서만 가능, 내고는 안 됨 등 판매글에 자주 쓰는 문구는 미리 저장해 두셨다가 복붙해서 쓰시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판매를 하고 싶다면 기존 시세보다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저렴해도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 글과 사진을 상세히 올리면 구매하실 분들은 바로 구매하시는 반면에 판매글을 제대로 안 읽고 뭐 적혀있는 내용을 또 물어본다든가 다짜고짜 애놀 요구부터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구매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래 매너가 없는 분들과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지름길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너 없는 분 답장 안 갑니다, 애놀 요구 답장 안 갑니다처럼 판매글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할 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개인 간 중고거래는 상태 사기가 아닌 이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매장에서 직접 착용을 해보거나 패션 커뮤니티를 돌면서 후기, 착용샷 같은 것을 참고해서 제품 디테일이나 사이즈를 사전에 확실히 알아두고 거래를 하는 게 좋고 판매글과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판매자분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한 번에 몰아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알림을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름, 사이즈를 적어서 알림을 해두면 거래글이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푸시 알람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존버를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 앱, 다음 카페 앱 전부 키워드 알림 설정을 쉽게 해둘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제품이 중고장터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올라오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사기이거나 무이자 대출이거나 진짜 급처로 싸게 파는 경우 이 셋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보통 사기이거나 무이자 대출인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진짜로 급처에서 싸게 파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를 하는 게 좋고 사기나 무이자 대출의 경우 먼저 제가 사는 지역을 물어보고 그 지역과 최대한 먼 지역에서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연락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 빨리 결정해달라 뭐 요런 심리를 자극하는 멘트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아 그냥 내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보내주는 게 좋아요.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기꾼을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데다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서 최대한 엮이지 않는 게 좋고요. 무이자 대출은 인기 있는 제품을 시세보다 싸게 올려서 돈을 일단 땡긴 다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물건을 안 보내다가 나중에 결국 돈을 돌려주는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뭐 돈 돌려받았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그냥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마지막으로 제품 상태 확인인데요. 흔히 말하는 상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판매자 아이디를 클릭해서 그동안에 뭐 거래 내역은 얼마나 있는지 사진 찍은 배경이 일치하는지 등의 신뢰와 연관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게 좋고요. 몇 번 안 입었다, 금리 중고다 이런 옷들 혹시나 상태에 의심이 간다면 목 부분이나 시보리, 세탁 탭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울 소재의 니트나 코트의 경우 담배 냄새가 잘 배기 때문에 흡연 유무도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발의 경우 뭐 다섯 번 신었다, 열 번 정도 신었다 이런 건 말보다는 아웃솔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인기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항상 가품이 있기 마련이라서 구매 내역도 꼭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참고해도 패션 중고 거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분들이 매너 있게 깨끗하게 중고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